자, 다음 우리가 보실 것은 이제 상관접속사입니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여기 보면 뭐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선 표현에 대한 의미를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Both A and B는 무슨 의미로 쓰이죠? 네, A와 B 둘 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B as well as A는 무슨 의미로 쓰이죠?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either A or B는 무슨 의미로 쓰이죠? A 아니면 B. A 또는 B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자, neither A nor B는 무슨 의미로 해석되죠? 네, A, B 둘다 아닌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A와 B 둘다 아닌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 not only A but also B는 무슨 의미로 쓰이죠? 가장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의미로 이제 쓰이고 있죠. 자, 아까 전에 B as well as A라고 하는 애하고 표현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서로 바꿔 쓰는 표현으로 많이 나온다라는 점들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마지막 거 보면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라는 점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일치를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여기에 있는 표현들이 주어로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왔을 때 우리가 주어가 복수일 때는 동사를 복수 처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주어가 단수일 때는 단수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형태가 만약에 주어로 나왔다면 스위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스위치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both A and B는 어디에다 스위치를 해야 되죠? 네, 얘네들은 뭐 합쳐주는 거니까 무조건 복수입니다. 복수.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다가 스위치를 하시면 되죠? B에다가 하면 됩니다. 여기서 다 똑같이 B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해 주시고요. 얘만 좀 특이합니다. 왜 그렇죠? 여기서는 다 B가 그냥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다가 스위치를 하면 되는데, 얘는 어떻죠? B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정확하게 앞에 있는 B 쪽에다가 스위치를 해준다라고 하는 점들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he라고 하는 애가 나왔다. 뭐 이제 뒤쪽에 나왔으니까 he 이렇게 나왔겠죠? 그러면 여기다는 뭐를 써야 되죠? 네, 여기서는 is라든지 아니면 speak에다가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s를 붙이는 이런 형태로 이제 써야 된다라는 점들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관접속사가 사용된 예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oth butter and cheese are made from milk. 우선 버터하고 치즈 둘 다가 우유로부터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both A and B가 나오면 복수 취급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입니다. 근데 이제 복수로 나와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둘 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라는 점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버터하고 치즈가 둘다 우유로 만들어졌다 볼수 있겠고요. 그다음 20 people were either killed or injured.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2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죽었든지 아니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부상당했다 볼수 있는 거죠. 조금 정확하진 않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죽든지 다쳤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다음 세 번째 문장 보시면 Kate is fluent not only in English. 우선 Kate는 영어에 있어서 뭐할 뿐만 아니라 뭔가 이제 유창할 뿐만 아니라 fluent가 우리가 이제 유창한이라는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but also in Korean. 그래서 뭐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유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they neither drinks nor smoke. 볼 수 있고요. 그래서 neither A nor B는 A, B 둘 다 아닌 이런 의미로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술을 마시지도 않고 담배를 피지도 않습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보시면 life is not a speed but a direction 이렇게 나와 있죠. 삶은 뭐가 아니다? 속도가 아니고 뭐다? 방향이다. 그래서 not A but B 표현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표현 보면 either A or B 표현인데 보시면 either she is white or she is not wise. 그녀는 현명하기도 하고 그녀는 현명하지 않기도 하다. 좀 왔다 갔다 한다는 의미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상관접속사를 우선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표현으로 봤었어요. 그렇죠? Both A and B, either, 뭐 either, A or B, 그다음 neither A nor B 이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아까 등위접속사하고 같은 형태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떻죠? Both A and B는 단어로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에서도 killed, injured 단어와 단어입니다. 근데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In English 그다음에 in Korean 요건 어떻죠? 예, 요거는 구로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전치사구, 전치사구 구를 연결시켜 줬고요. 마지막을 보면 either she is why 문장입니다.
She is wise. 문장이고 그 다음 뒤에는 어떻죠? She is not wise. 어떻게 보면 그녀는 뭐 이제 현명하지 않다. 문장. 문장과 문장을 또 연결해 주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관적 속사도 단어와 단어, 구하고 문장과 문장을 서로 연결시켜 줄 수 있다. 라는 점들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병렬 구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병렬 구조. 병렬 구조라는 거는 지금 서로 연결한 형태들이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우리가 보시면, 자, 여기서는 butter하고 치즈는 우리가 뭐로 볼 수 있죠? 명사와 명사입니다. 우리가 병렬 구조는 서로 연결해 주는 것이 어떻다라는 거죠. 문법적으로 동일한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0 people were either killed or injured. 여기서 지금 ED가 나왔고 또 ED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PP라고 부르고 이 PP라고 하는 애들은 우리가 과거분사라고 부르죠. B plus PP, 수동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서로 같은 문법적 특성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의 사람들이 죽든지 아니면 부상당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세 번째 거 보시면 Kid is fluent not only in English but also in Korean. 여기도 어떻죠? 구인데, 구기는 구지만 이게 어떤 구죠? 전치사구로 갔습니다. 전치사구, 전치사구. 이렇게 서로 같은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다음 보시면 they neither drinks nor smoke. 여기서 지금 보니까 얘네들은 뭐죠? 동사로 서로 갔습니다. 동사. 동사로 서로 갔고 지금 시제는 어떻죠? 둘 다 현재로 또 갔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Life is not a speed but a direction. 여기서는 어떻죠? 네, 명사죠. A 플러스 명사. 명사 플러스 명사라는 형태들이 서로 같다라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 either she is wise or 다음에 she is not wise. 여기서는 이제 문장과 문장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전에 본 것처럼 문장과 문장으로. 문장과 문장으로 서로를 연결해주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렬구조라는 거는 서로 연결되는 것이 문법적으로 동일한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점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예문들을 조금 보시면 그리고 상관적 속사라고 하는 애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 수일치 부분만 한번 좀 리뷰를 해보자면 Both A and B의 경우는 우리가 복수 취급을 한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나머지는 어디에다가 수일치를 한다고 했었죠? 네, B에다가 수일치를 한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해 주셨습니다.